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34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9일 오후 4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2% 양봉 26,100원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2만원에서 22,5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양봉이 좀 들어왔거든요. 9%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밑꼬리도 좀 달렸는데, 저는 지금 이 양봉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윗꼬리랑 아랫꼬리가 너무 길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한 뒤에 상승하는 경우들도, 요즘 주식장이 좀 정석적이지는 않거든요. 갈 때는 그냥 계속 가고, 그렇다가 확 뺐다가 또 뭐 많이 빠졌다가 차트가 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장담해서도 안 되고요. 뭐 주식을 장담을 하면 그건 신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견조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뭐냐면, 진짜 이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한 개인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이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무조건 빠질 것 같아, 이건. 대부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역이용하면 오히려 매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 이거는 무조건 절대 사서는 안 되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겠구나가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그쵸?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을 하려면 이거를 사는 게 맞는데, 도박을 안 하려면 이걸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신규 진입자 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수익날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걸로 뭐 힌트나 얻어가시면 좋겠지, 막 급하고 막 엄청 위험하게 뭘 무조건 산다 이런 관점은, 아,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고, 늘 좀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26,100원 선에서 그래도 지지가 나왔다는 건 어제 하락폭보다는 좀 더 올라왔다는 증거죠. 근데 어제 하락폭보다 올라온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굳이 따지고 보면 이쪽 매물대에 많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쵸? 힘이 없었거나 아니면 뭐 장난을 친 건데, 이게 이 저점대보다 그래도 올라와 있다는 건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려는 기조로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꽉 찬 양봉이 이거 절반 이상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요. 아니면 이 양봉이라도 27,500원이라도 채울 만한 양봉이 들어오고 저점대가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건 추세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절반값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크게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천천히 가든, 어쨌든 이쪽 이 매물대 위로 이 중간값 이상은 올라가줘야 좀 안전한 포지션이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 정 가운데를 두고 만약에 이 위로 상승이 나왔다, 근데 내가 매수를 했어요, 이
중간선 밑으로 떨어지려고 이탈을 하면 그냥 손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어디 저항, 어디 지지 저항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는 신규 매수자인데 이 종목을 무조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값 이상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별로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늘 위험관리 꼭 하셔야 되고 두산중공업 오른 이유는 다들 아시죠?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뭐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뭐 원전 관련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빌 게이츠, 워렌 버핏까지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 뭐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제가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좋은 꿀팁 좀 보실 수 있게 홈페이지 들어가시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이 저희 올려주시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종목 나오니까 한번 꼭 보시고 내가 실시간으로 종목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보이시죠? 홈페이지에 이거 카카오톡 표시 이거 똑 눌러보면 이렇게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편하게 종목 받으시고요. 오늘도 저기 뭐 잡았지 우리가 많이 수익 많이 났는데 어쨌든 그 수익도 많이 나고 저번엔 두산중공업도 잡아드리고 매일매일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이런 거 단기적인 접근 한번 해보실 분들 들어와 보시고 어쨌든 저는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이용해보셔서 꿀 빠실 분들만 한번 들어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